네, 투표지용법 오늘 조동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동사 auxiliary modal verb라고 그랬죠. can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n 네, 과거형은 could죠. 네, 물론 이걸 또 과거형으로 요즘에는 또 조심스럽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시제가 could를 현재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시제 일치나 이런 걸할 때는 네, 과거일 때 could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과거형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school grammar에서는. 자, 그래서 can은 기본적으로 능력, 가능, 허가, 금지 또는 강한 추측 또는 의심 굉장히 뜻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조동사표는요, 그냥 이렇게 자꾸 읽으셔가지고 이게 그 문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뜻을 낼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내가 다시 reproduce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reproduce 재생산, 그렇죠? 항상 우리는 문법을 왜 공부해요? 작문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내가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자, can John surf really well? 계속 보겠어요. 존이 정말 그렇게 서핑을 잘한대? 그러니까 이때는 뭐겠어요? 할수 있다? 그렇죠? 능력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게 잘할 수 있겠대. 진짜 잘하는데? 그런 얘기죠.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의심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 봅시다. 다른 문장도. If you get through with는 finish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finish. 그렇죠? finish. Your homework. You can go out. 나가 놀아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가 너 숙제 끝냈으면 나가서 놀아 좋다. 이때의 can은 뭐예요? 예? 허가해 주는 거죠. You may. 이때는 may도 가능하죠. 그렇죠? 예, 허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ou cannot play baseball in the garden. 이건 뭐겠어요? 야, 너 지금 그 정원에서 뭐 하는 짓이냐? 저 이게 cannot 같은 거는 이때는 야구하지 마라. 금지죠, 금지. 금지. You cannot play baseball in the garden. 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 금지에 관한 것은 can not도 있고요, may not도 있어요. 그 다음에 must not도 있는데요. 요걸 굳이 비교를 한다면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하겠지만 이게 비교하는 건 나중에 한 번은 몰아서 할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단하게 해드리면 must 가장 강한 금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can not, may not. 예.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politicians' excuse for the scandal cannot be true. 이거 뭐 있어요? 아, 이게 이제 강한 추측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강한 추측. 정치 그 정치인의 변명이죠. 변명은 그 스캔들에 대한 그 변명은 사실일 수가 없다, 이거지. 사실 리가 없다. 뭐뭐 일 리가 없다. Cannot be true. 그렇죠? 지금 강한 추측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다음 문장입니다. Can the report be true? 뭐 있어요? 그 보고서가 그 리포트가 사실일 수가 있어. 그게 사실이래. 예, 이건 의심이죠, 그렇죠? 예, 물론 다른 걸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일반적인 아 이런 내용을 can이 할수 있구나. 그렇게 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리프로듀스 하실 줄 있으면 되는 거 정도로 조동사는 해나가고요. 특별한 건지 또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만 예,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한 의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he cannot have agreed with her. 자, 이건 뭐겠어요? 자, have 완료가 왔네요. have plus pp. 예, have plus pp. 이건 뭐예요? 완료는 무조건 뭐다? 완료는 무조건 뭐다? 한 시제를 낮춘다. 그러니까 이것도 했을 리가 없는데 이것도 강한 의심이에요. 그녀하고 그녀한테 동의했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지나간 일에 대한 의심입니다. 오, 걔가 그녀 걔그 여자의 생각에 동의를 했다고 그 걔하고 동의를 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느낌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e said that she could not swim 그랬어요. 이때 could는 뭐겠어요? 예, 밑에서 보이죠? 이 직접 합법. 자, she said a quotation, I cannot swim 그랬어요. I cannot swim. 예.
그거를 직설, 그러니까 직접 화법이죠. 직설법이 아니라 직접 화법입니다.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거. 그럴 때 대절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could가 와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서는 문법 포인트가 딱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뭐 의미는 이제 뭐 불가능이겠죠. 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nearest bus stop? 이건 뭘까요? 예.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보여주시, 그 좀 길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예. Show me the way. 예. 뭐 있어요? 이 could는 뭐예요? would도 되겠죠. would도 되겠고. 예. 종중한, 정중한, 공손한 표현, 예, 가정법에서 나온 거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e is as happy as can be. as 원급, 이걸 원급 형용사죠. 비교급, 최상급 나중에 나오겠지만 형용사 편에서 원급이 나오고 can이 나오면 예, 굉장히, 대단히, very, 최, 아주 extremely, very나 extremely 뜻입니다. 그러니까 he's as happy as can be. 그러면은 직역을 하면 happy가 할 수 있는 만큼 happy하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happy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So he's very happy. He's extremely happy. 그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you cannot praise him too much. 그랬어요. 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cannot to, cannot to, cannot to입니다. to. too예요. cannot to. 이건 뭐냐면 아무리 to 이하해도, to 이하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praise해도, 예, praise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지나치게 많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당신은 그를 아무리 많이 칭찬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칭찬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 I cannot seem 이건 틀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 seem이 아니라 없어야 돼요. I cannot see her without thinking of her sister. 아,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요 cannot without의 의미예요. cannot without 뭐뭐 없이는 할수 없다는 얘기는 뭐뭐 할 때는 언제나 뭘 한다. 그래서 not without, whenever, always로 바꿀 수 있는 그 얘기 옛날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어느 강의에선가. 자, 직역으로 하면 뭐예요? 그녀를, 그녀의 여동생이든지 시스터를 생각하는 거 없이 볼 수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그녀를 볼 때면 언제나 시스터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cannot without, cannot without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we could not but, cannot but, 예, 이것도 했죠? cannot but, we could not but laugh at his joke. 해석을 하면 cannot but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하고 같아요? 이런 뜻이 많아요? 아, 비슷한 게 많아요? 원래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요? cannot choose but, choose나 cannot help but.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cannot but 그냥 해도 되고 cannot choose but cannot help but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cannot help가 들어가면 I'm sorry 다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cannot help ing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have no choice but 이때는 to가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to 이거는 또 하나가 있어요. there is nothing for it 여기도 to가 들어갑니다. but to 다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so we could not but laugh at his joke는 We could not choose but laugh at his joke. We could not help but laugh at his joke. We could not help laughing at his joke. We had, 과거니까, we had no choice but to laugh at his joke. There was nothing before it but to laugh at his joke.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아마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축약형 있어요. 그 축약형 이제 조동사는 언제나 축약형이 많습니다. 비동사도 그렇고 have도 그렇고 can도 축약형이 어떻게 돼요? can't가 있죠. 축약형. 그런데 에세이 같은 거 쓰거나 또는 시험 테스트에 뭐 답을 하고 그럴 때 에세이 쓰는 거 있죠. 절대로 축약형 쓰지 마십시오. 축약형이라는 거는 인포멀한 거예요. 그래서 감점 대상입니다. 이걸 많이 몰라요. 한국 학생들이 축약형은 절대로 선생님 뭐 이렇게 제출하는 리포트나 에세이나 이런 거에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can not을 쓰든지 did not, was not 이래야지 wasn't, can't, am 뭐 이렇게 want, will not을 want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